도착을 했는데 멀리서 봐도 문을 조금 닫은 가게들이 조금 보입니다. 근데 그래도 오늘 휴일이라서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에 한 번도 오시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뭐 즐겁게 감상하시고, 홍콩에 오신 분들도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냥 또 즐겁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해도 아무 여기도 뭐 차분히 보면은 뭐 살만한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뭐 옷이라든가 이런 신발 같은 경우 혹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한번 꼭 오셔가지고 그런 재미있는 제품들 꼭 많이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는 거울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그릇 가게는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싼 것 같네요. 그런 그릇이 하나에 8불이니까 한 1200원 정도? 이런 접시들은 35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 아울렛 매장에 가면은 좀 이런 구제 의류 같은 것들 운 좋으면 되게 싼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Sun and Moon 여기 패션 여기 매장도 좀 운이 좋으면은 좀 괜찮은 이런 옷들 구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티셔츠가 지금 홍콩 달러 50불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림이라 이런 그림하고 뭐 공예품들이 이런 스탠리 마켓하고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시장 끝에 나오면은요 엄청난 큰 규모의 도쿄 사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사원 앞에 경치는 겁나게 좋습니다. 오늘 사람 많네, 의외로. 저기 엄청난 큰 규모의 여기 사원이 있는데. 홍콩에서는 이런 향냄새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곳곳에다가 이런 도교사원에 향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뭐 향냄새 싫다고 인상 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딱 봐도 스탠리 마켓 스트리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지금 비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멀리 화물선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운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날씨가 33도고 마스크를 끼니까 조금 덥게 더운데, 그래도 지금 바람이 불어서 다닐만 하네요. 한 회람 때문에 뭐 9월까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홍콩에 못 오기 때문에 제가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여기 스님한테 여기 스트리트 조금 보여드리는데, 의외로 오늘 휴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국은 6.25에 69주년 되는 날인데, 홍콩은 오늘 올해 같은 경우는 단오 날이고 휴일이라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와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피자 가게라든가 이런 맥주 집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음료도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또 외곽이라서 또 마스크를 또 아예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굉장히 분위기는 활기차고 해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자, 왼쪽으로 이제 머레이 하우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2층은 이제 식당들이 있고요, 레스토랑. 그리고 3층은 H&M 매장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로드에 있는 그 옐로우 코너에 여기 포터 이런 전시관, 여기도 새로 생겼습니다. 입구에 2층 빌딩 아파트 지금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여기 스님한테 와서 되게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나무나무로 즐겁게 보내시고, 또 시간 나실 때 제 유튜브 영상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빨리 우한 폐렴이 없어져서 여러분들도 홍콩에 많이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